안녕하십니까. 제일모빌 경기 동부지점 대표 코지캠핑카마켓 한상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는 오프로드 캠핑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 제일모빌에서 쌍용 칸을 기반으로 한 칸 오버랜드 이동 업무 차량 4륜 베이스에 칸을 베이스로 한 지금 제일모빌 칸 오버랜드 이동 업무 모터홈을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차는 쌍용의 이제 신형 모델이죠. 칸 4륜 차량을 베이스로 만들어졌고요. 5인승 차에 5인 취침이 가능한 제품으로 지금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륜으로 오프로드 캠핑을 선호하신 분들이 스타렉스 4륜을 이제 이용을 많이 하셨는데, 스타렉스 4륜도 아무래도 차가 좀 크죠. 그리고 가격도 우리 공구차 베이스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좀 높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셨는데, 칸이나 쌍용에서 나온 4륜차 바디의 제품들을 좀 만들어줄 수 없겠느냐 많이 문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제일모빌에서 우리 정말 멋진 모터홈 4륜 칸을 베이스로 한 정말 멋진 모터홈이 나와서 소개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먼저 공개해드리는데, 가격이 6,99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풀옵션 기준으로 150L 대형 냉장고, 맥스위터, 태양광 200, 배터리 400A, 예, 풀옵션, TV, 오디오 다 들어가는 어닝, 2.5m 어닝까지 다 들어가는 기준으로 해서 6,990만원에 칸 4륜 오프로드, 정확한 명칭은 오버랜드 칸입니다. 오버랜드 칸 모터홈 제일모빌의 새로운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을 한번 쭉 보실게요. 지금 벙커베드가 길이가 2,000에 1,900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이제 주무시게끔 설계가 됐는데 2,300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시제품이 2,000에 1,900이 되어 있는데 2,300에 1,900 사이즈로 이제 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벙커베드가 좀 더 앞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창문이 양쪽으로 되어 있고 위쪽에 햇기창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벙커베드를 메인 침대로 사용하시게 돼요. 그리고 시트 바디는 그대로, 이제 뒷자리를 살렸습니다. 뒤에 세 분, 앞에 두 분, 이렇게 앉아서 사용하시게 되고,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으로 들어간 가격으로 해서 6,990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획기적인 가격으로 개발됐고요. 어닝은 2.5m 어닝, 2.5m 어닝에 LED가 들어가고, 밑에 무선 dimmer LE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테이블 세팅하시고 캠핑하시면 되고요. 4륜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오프로드 타실 때 에어 서스 승차감도 상당히 좋게끔 개선이 됐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전기 인입구, 2kW 인버터 겸 충전기, 제네렉스 인버터 겸 충전기가 이제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도 기본 들어가는데, 전기가 없는 곳에서도 2kW 인버터를 이용을 해서 220 전기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버터 충전기에서 열나는 거를 이제 빼주는 팬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고, 출입문 2포인트라게 핫탈도어가 장착이 됐고, 계단은 2단 스텝으로 해서 출입문 계단을 없애고 거실 넓게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 멀리서 전체 나오는, 멀리서 나오세요. 오버랜드 칸, 네. 제일모빌의 오버랜드 칸을 소개해 드리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유럽 헬라사의 쉐이프라인이라는 이제 멋진 테일램프를 사용했습니다. 타 업체에서 따라올 수 없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GT에 딱 보시면 이 제일모빌 오버랜드 칸이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이렇게 멋진 디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 제동 등 후진 카메라 기본 장착이 되고, 아이나비 내비게이션하고 후진 카메라는 기본 장착이 됩니다. 데코드 변기는 기본 장착입니다. 데코드 변기 기본 장착이고요. 데코드 변기는 이렇게 떼셔가지고 화장실 가서 이제 비우시면 되죠.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쪽이 화장실이죠. 화장실 쪽에 창과 천장에는 이제 그 전동 벤트, LED 전동 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거실이고요. 거실은 이제 구급자 방식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큰 창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거실에 앉아서도 도망가서 상당히 좋습니다. 물도 있고. 물주입구는 150리터 물을 맥스위터로 해서 순간 온수기 기능을 해서 따뜻한 물을 150리터를 다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0리터 맥스위터 다 사용하실 수 있고, 온풍, 따뜻한 바람, 그래서 난방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서 보시면은 루프레일도 저렇게 이쁘게 설치를 해서 한 3-4 업체에서 이제 칸으로 모터홈을 제작을 했는데, 디자인 방법 좀 보시면은 리뷰해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일모빌 장 대표님의 그 4년간의 제작의 노하우로 정말 이쁜 쌍용 칸, 오버랜드 칸, 30차량으로 정말 멋있는 모터홈이 나왔습니다. 누가 봐도 저건 오프로드 탈 수 있어 멋있는 사륜의 칸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벙커베드도 마찬가지로 양쪽으로 큰 창이 되어 있고, 이쪽 이 벙커베드를 메인 침대로 이제 쓰게끔 설계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 큰 창과 천장에 루프 햇기창이 딱 되어 있어서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세분이 넉넉하게 편하게 개방감 좋게 이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넘어볼게요. 자, 안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단 전동 스텝으로 해서 계단을 없애고 거실을 넓게 쓸 수 있도록 제일모빌의 여러 모델들 중에 AR 라인이 드림스페이스 7이 그 제품처럼 이단 스텝으로 해서 거실을 넓게 쓸 수 있도록 계단을 없애고 거실을 넓게. 자, 안에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는데, 저희 12보드, 메인 컨트롤 보드, 온도 및 배터리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이건 배터리, 메인 배터리, 그 보조 배터리의 상태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수위 센서, 물탱크에 이제 150리터가 몇 리터, 몇 프로 남았는지, 이제 여기 왼쪽 막대기가 물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막대기가 이제 배터리 퍼센테이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 누르시면 외부 온도, 실내 온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 여기가 이제 물펌프입니다. 쉐플로 감압 펌프가 돼 있어서 이거 이제 캠핑을 하실 때는 이걸 틀어놓으시면 내가 알아서 물을 계속 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등 스위치이고요. 보조 등도 이제 간접 조명이 이쁘게 넣어놔가지고 리모컨으로 다 껐다 켰다 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요거는 리모컨이 외부 어닝 등입니다. 요 켜놓으시고 외부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어닝 밑에 2m짜리 LED 등이 들어갈 거고요. 맥스위터 기본도로 장착이 되고 온수 및 온풍으로 난방을 지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맥스위터 콤비, 전기가 들어오면은 전기로도 난방이 가능한 시스템이 됩니다. 자, 들어가 보실게요. 자, 우리 제일모빌의 이제 쌍용 칸 베이스, 사륜 베이스의 차량 오버랜드 칸 모터홈을 지금 실내에 들어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자리, 뒷자리를 그대로 살려서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실은 크게 이제 뭐 우리 봉고 3베이스의 드림스페이스, 블루스타, 아우러스처럼 거실 공간을 크게 뺄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사륜으로 해서 오프로드도 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기 위해서는 뒤에 거실을 크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이제 좀 작지만 이 메인 벙커 침대를 이제 메인 침대로 씁니다. 그래서 2000에 1900, 그래서 2300으로 지금 최종적으로 이제 설계가 들어가서 이제 전시차는 2000으로 되어 있는데 2300으로 나오실 거고 1900. 그래서 여기서 두 분, 변환 테이블에서 두 분, 변환 침대 테이블에서 두 분, 이렇게 해서 5인승 차에 5인 지침이 되도록 이제 설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풀옵션 기준인데 태양광 200W, 그 다음에 배터리 400A 배터리가 이제 기본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데코드 150m 대형 냉장 기본 적용이 됐고, 24인치 LED TV, 오디오, 그리고 전자레인지, 맥스팬, 대형 햇기창, 그리고 2.5인치 LED, 2.5인치 그 어닝이 다 기본 장착이 되고, 데포드 이제 변기, 그 다음에 이제 150m 물탱크, 그런 풀 옵션이 다 기본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옵션으로 좀 이제 선택을, DC 에어컨하고 AGM 배터리를 지금 추가 옵션으로 해서 22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지금 그걸 DC 에어컨을 왜 기본으로 안 넣어주십니까?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차량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이 뒤쪽 그 거실 공간이 충분히 에어컨, 앞차 에어컨으로, 차량 에어컨으로 해서 충분히 이제 냉방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DC 에어컨이 없더라도 앞차 에어컨으로 냉방이 커버가 되니까는 DC 에어컨을 옵션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는 좀 에어컨 있는 게 좋겠어요 하신 분들은 에어컨 및 그 AGM 배터리 400A, 그다음 그렇게 해서 220만원에 추가 옵션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풀 옵션으로 해서 이제 6,990만원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되어 있고요. 에어컨 및 AGM 배터리 400A를 추가 옵션으로 해서 220만원 추가로 이제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침대에 누워볼까요? 네. 침대를 한번 누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1900이니까 이렇게 누워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 번 쭉 누우셔도 될 것 같고, 1900이니까 또 이렇게 세 번 누우셔도 될 것 같아요. 1900. 보통 우리가 이제 텐트 같은 데에서 이제 사람 취침 사이즈를 할 때 보통 한 분이 누울 수 있는 폭을 그 50으로 잡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1900이니까는 넉넉하게 세 분이 주무실 수가 있죠. 근데 또 길이를 2030으로 뽑습니다. 2300으로 뽑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번 더 주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제가 1750인데, 그렇게 누우면은 1900이니까 이제 남아요. 근데 옆으로 쭉 온 가족이 한 4분, 애들까지 하면은 4분이 주무실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예. 이렇게 넓은 침실, 벙커베드를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 햇기창도 있고, 아, 자. 햇기창 양쪽에 대형 창이 또 있죠. 자, 한번 줘보세요. 햇기창으로 한번 바깥을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운전석하고 뒤에 거실 공간의 중간 가림막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지금 설치가 아직 안 됐는데요. 기본 제공이 되고, 여기도 이제 테이블, 이렇게 쭉 가족 둘러앉아서 식사하시면 되고, 요 메인 테이블도, 침대로 변환해서, 뭐, 어른 한 분은 넉넉하게 주무실 것 같고, 아이들 2명은, 예, 또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화장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화장실. 자, 화장실도 이렇게 데코드 고급 변기와 접이식 세면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 기본 장착이 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콘센트는 이제 곳곳에 다 220 콘센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버터 2kg 이제 인버터를 키시면 220 다 쓰실 수가 있고, 이쪽에 수건이나 수납장. 그리고 여기 커튼은 커튼 손잡, 커튼 수건걸이, 화장실 걸이는 다 기본적으로 제공해 드리는데 지금 아직 작업이 덜 된 겁니다. 네, 가서 또 보시고. 자, 데포드 150m 대형 냉장고. 네, 사모님들이 좋아하시는 150m 대형 냉장고. 아, 기본 장착이죠. 우리 제일모빌의 모든 차량엔 데포드 150m 기본 냉장고가 장착이 돼요. 그리고 이제 DC 에어컨은 옵션으로 해서 DC 에어컨 AGM 400A 배터리, 제 인산철 배터리만큼이나 성능이 잘 나오는 배터리,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220만원에 이제 옵션으로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차 배터리만으로, 앞차 에어컨만으로도 이제 냉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그래도 나는 에어컨 별도로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싱크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전자레인지도 다 기본 제공해 드립니다. 전자레인지, 싱크대, 고급 싱크볼이 이렇게 다 되어있죠. 양념통 콘센트 220. 네. 그리고 여기 서랍장들. 네. 그리고 이쪽 출입문에 이제 방충망은 다 기본 들어갑니다. 오디오, 오디오, 소니 오디오, 파이오니어 오디오와 보스 스피커. 보스 스피커, 아주 멋진 보스 스피커 이렇게 기본 장착이 되고, 2kW 인버터, 이제 400A 배터리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220V 가정용 전기로 바꿔주는, 예, 인버터 기본 장착. 인버터에 불 들어왔죠? 그러면서 전자레인지 불이 들어옵니다. 네, 인버터 켜시면 전자레인지 쓰실 수가 있고, 220 콘센트에 이제 220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220 전기 쓰실 수가 있고, 예, 오디오 시스템은 요걸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TV 오디오는 요걸로 하나로 껐다 켰다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24인치 LED TV, LG LED TV와 딜라이브, 딜라이브 셋탑박스로 해서 와이파이로, 그리고 미러링 기능이 되는 딜라이브 셋탑박스가 있어서 핸드폰 TV 기본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핸드폰. 그리고 상부장들도 이렇게 멋진 상부장들이 기원되어 있죠. 네, 스위치. 요게 이제 그 실내 조명을 무선으로 껐다 켰다 이렇게 하시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껐다 켰다, 전체를 켰다 껐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껐다 켰다 이게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제 딜라이브 셋탑박스 리모컨, 삼성 TV 리모컨, 그리고 자 UR 충전기, 요즘 이 주행 충전기가 성능이 너무 좋아서 주행만 시간 뭐 주행으로만 충분히 다 충전이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배터리 걱정 없이 이제 쓰실 수 있는 그런 충전 시스템을 저희 제일모빌 차량들은 이제 다 적용이 됩니다. 자, 위치를 또 한번 바꾸셔가지고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이번에 또 이렇게 멋진 제일모빌의 신모델 쌍용 칸 4륜 베이스의 오버랜드 칸 모터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일모빌이 지금까지 저 대한민국 제1의 그 모터홈 선두주자로서 전국의 5개의 지점망을 가지고 부산, 대구, 전라도, 광주, 경기도 화성, 경기도 일주, 안성에 이렇게 5개 지점망을 가지고 고객님들에게 또 다양한 이제 레이아웃의 그 모터홈들, 봉고 3 베이스의 5가지 모델, 그 다음에 스타렉스 4륜의 2가지 모델, 예, 그리고 벤츠 스프린터, 예, 이번에 이렇게 오버랜드 칸 모델까지 해서 다양한 모델, 수입차까지 해서 다양한 모델들을 전국의 5개 지점에서 이제 다 만나보시고 애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모빌 모터홈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제품과 다양한 전국의 각 지점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 오버랜드 칸이 그 대구 전시회가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시회가 있는데 그쪽 전시회에서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요 자료 이제 첨부해 드릴 테니까 전시회 때 오셔서 실물 보시고 많이 계약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모빌 경기 동부지점 코지캠핑카마켓 대표 한상원이었습니다. 제일모빌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